테슬라 하반기도 원샷? 잡았어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테슬라입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입지를 높여가면서 주당 $1,000를 이미 돌파를 했죠.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천슬라다 막 이런 별명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끝을 모르고 확 취소샀어요. 지난 7월 초에는 자동차 업계 세계 1위를 유지해오던 토요타를 딱 제쳤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 내에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얼마 전 발표된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투자자뿐만 아니라요, 저처럼 테슬라 자동차 브랜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결과를 딱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실적이 눈에 띄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움츠러든 시장 상황이었는데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들려와요. 테슬라가 보여준 이 독점적인 위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S&P 500 편입을 앞두고 단지 재무제표상의 실적 올리기에만 반짝 휩쓴 거 아니냐, 과연 하반기에도 이게 이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차봤어요. 작정하고 테슬라를 낱낱이 해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상반기에 보여준 실적 호재와 같이 하반기 실적에서도 선방할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많아요. 함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업이익 한번 보실까요? Income from Operations를 보시면 되는데요.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를 냈죠. 좋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보실까요? Total Gross Profit. 기대치 이상이에요. 전분기 대비 3%, 전년 대비 38% 상향했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요. Automotive Revenues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4%입니다. 테슬라 명실상부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지 건전한 건데 정작 판매량 수치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본업인 자동차를 안 팔고 대체 뭘로 흑자를 만들었냐? 바로 여기 규제 크레딧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Regulatory Credits, 규제 크레딧, 탄소 배출권 거래 매출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량보다 훨씬 아래로 배출을 하면 브랜드사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말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을 하잖아요. 당연히 배기가스 배출량을 덜 배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크레딧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걸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서 별도의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규제 크레딧으로 발생한 매출, 뭐 별다른 다른 비용 없이 얻어지는 실적이죠. 대부분 순이익으로 잡힙니다. 훨씬 유리한 거죠. 테슬라의 2분기 규제 크레딧 실적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무려 286%입니다. 총 매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면서 효자 노릇을 해준 셈이죠. 하지만 이 규제 크레딧 매출 분기별로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 다른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사가 테슬라를 통해서 사들이는 규제 크레딧 판매는 앞으로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적 않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흑자는 흑자인데 막상 뜯어보면 반만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죠. 정작 자동차는 안 팔아놓고 재무제표상의 실적만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까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반기에 테슬라가 실적상에 선방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테슬라의 아버지죠.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기존 목표 판매량으로 얘기했던 연간 50만 대 판매 목표, 이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뭐 코로나 위험도 있고요, 상황이 좀 불투명한데도 어떻게든 목표 달성에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어요. 실제로 실적 발표가 끝나고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그 근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Like I think just we want to be like slightly profitable and maximize growth. And make the cars as affordable as possible. That's like what we're
trying to achieve. 이윤 극대화보다는 테슬라의 가격 장벽을 좀 낮춰서 더 많은 대중이 테슬라 모델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테슬라 모델의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겠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It's like the things that are troubling us right now are not demand, but they are just a bunch of firefighting on supply chain and production. 즉 테슬라 차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과 생산만 제대로 해주면 판매량 목표 달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도 이 일론 머스크의 확신에 동의하시나요? 자, 도대체 그럼 머스크는 이 공급과 생산을 어떻게 원활히 한다는 걸까요? 일단 현지 부품 조달 비용을 적게 낮추는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also so yeah, some of our costs were related to having to use a lot of airplanes to get parts around because of part shortages. We'll hopefully use fewer airplanes. That will improve our costs. 부품 제조사들과 협력 관계를 높여서 비행기가 별도로 필요 없이 이 부품을 현지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게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산량은 높아지고 부품 조달에 필요한 운반 비용은 떨어지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더불어 공장 자동화도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보여줬어요. We're putting a massive amount of effort into manufacturing engineering, the machine that makes the machine. 사람보다 더 생산효율이 높은 로봇을 활용해서 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테슬라의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 가면요. 수백 대의 로봇 군단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이 있어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고 하는데 도입은 한 2018년 정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자동화 효과가 나진 않았습니다. 공장에 오류도 났고요. 유지 비용도 막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많은 로봇에 의존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친 자동화는 내 실수였다.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스스로 실패를 시인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도 자기 패배를 좀 잘 인정하는 좀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에일리언 드레드노트 실패 전적이 있긴 하지만요.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좀 이어왔던 걸로 보여요. 이 에일리언 드레드노트 버전이 0.5에서 1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용이해지고 있다. 상하이와 베를린 공장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부분 We are really changing the design of the car in order to make it more manufacturable. 우리는 좀 더 제조가 용이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의 디자인도 바꾸고 있다. 라는 게 차바소형으로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앞으로 나올 테슬라는요. 로봇이 제조하기 쉬운 모양새로 좀 더 통합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부품 조달 비용과 로봇을 통한 공장 자동화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판매량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론 머스크. 그의 명확한 비전과 계획 덕분에 하반기에 실적 호재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물론 테슬라의 꽃길 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동차는 항상 안전 이슈와 맞물려 있는 아주 민감한 제품입니다. 테슬라 하면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죠. 뭐 단차라던가 품질 이슈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공장 셧다운이라던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리스크 해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다행인 점 하나는요. 현재 미국 행정부와 테슬라 사이의 기류가 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꽤나 우호적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요. 이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서 미국에서 퇴짜를 딱 놓으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이러면서 우리는 천재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밝힙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밝혔던 텍사스 공장 건설권 관련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게 악화되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 공장에 대해서 셧다운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 셧다운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참다 참다가 결국 폭발을 합니다. 공장 셧다운에 반발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이거 공장 아예 텍사스로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내린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공장 재가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벌을 해야 하면 차라리 나를 체포해라. 자, 이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당장 테슬라와 머스크가 공장을 열게 해야 한다. 백악관은 사실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가 왜 머스크를 지지해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일전에 이미 일론 머스크한테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텍사스주에 건설하라 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인데요. 지금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즉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 다른 국가들의 천재들이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가 돼서 우리 국가, 즉 미국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만드는 걸 시작할 거다. 트럼프에게는요, 미국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에다가 최대 규모의 공장을 들이게 되면 미국 텍사스주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이 메이드 인 USA가 더 살아날 수 있죠. 머스크가 나를 불러 내가 해냈다고 말했다. 그가 해낸 거지만 사실 나, 트럼프도 일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때가 됐다 라고 말했고, 머스크는 그래서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를 발표한 거다. 아주 잘하는 일이다. 즉, 머스크가 텍사스에 테슬라 공장을 짓는 거는 사실상 트럼프와 긴밀히 얘기가 됐던 약속이었던 거죠. 상호간 이런 제안과 약속을 통해서 사이가 좀 돈독해진 걸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차다 보니까요, 특히 정부 보조금이라던가 이 정책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머스크와 정부, 미국 정부와의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앞으로 테슬라 모델에 대한 판매량을 더욱 늘려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뒷받침,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걸로 보입니다. 잡았어요. 자, 이렇게 테슬라 모터스의 상반기 실적 발표를 보고 하반기의 실적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테슬라가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고공행진의 가도를 성공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사실 참 말이 많은 브랜드사다 보니까 저도 막 책도 열심히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알고 보면 더 재미난 자동차 뉴스와 함께 또 자동차 소식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통통 댓글 계속해서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테슬라 하반기도 원샷이겠죠? 진짜 죄송해요. 또 할 것 같아요. 테슬라 하반기도 원샷이겠죠? 너무 힘들다. 음주 방송은 안 되니까 음료로 대신 할 겁니다.